자, 유전적 다양성과 진화라는 건데, 먼저 진화라는 거예요, 진화. 진화가 뭐예요? 업그레이드. 그래, 업그레이드. 회화는 그럼 다운그레이드죠? 응? 예. 그쵸. 진화라는 게 뭐야? 지난 시간에 우리 진화 배웠었잖아. 네. 저번에. 유전적 형질 변이가 일어나서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하는 과정입니다. 그래. 진화라는 걸 저번에 배울 때 뭐였어?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은 게 그래서 종을 분화되는 게 진화였어. 예. 그러니까 그 진화라는 게 뭐? 유전적 형질 변화를 따라가는 거지. 유전적 형질 변화가 그 진화로 나타나는 거다라는 거. 그러면 유전적인 형질 변화가 그럼 어디서 나타나는가? 그게 바로 하나의 집단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의 빈도수를 나타내는 유전자 풀이라고 하는 걸로부터 시작을 해요. 유전자 풀. 그러니까 우리가 풀장이라고 하면 하나의 공간이잖아. 예. 하나의 공간이죠. 그래서 이제 그 유전자 풀 내에서의 뭐냐면 여기서 유전적 변이, 유전자 빈도 변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진화의 조건이 되는 거야. 유전자 풀의 유전자 빈도 변화가 진화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이 진화는 무슨 명칭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느냐? 집단 유전이라고 하는 거야. 집단 유전. 집단 유전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집단 유전이라는 게 뭐냐? 진화의 원리인데 이 집단, 그러니까 한 놈이 갑자기 살다가 갑자기 뿅 하고 변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하나의 집단이 있으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유전자들의 빈도가 나타날 거예요. 그 안에서 유전자 빈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집단 자체의 변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원숭이에서 사람이 나온 게 아니라 어떤 공통된 유전자 풀 내에서 거기서 유전적 변이로 인해 원숭이로 분화가 되고 사람으로 분화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유전학적인 그런 진화에 대한 개념인 거죠. 그럼 유전자 풀이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예를 들어 여기 물고기가 아까 우리가 봤던 완두콩 가지고 한번 얘기해봅시다. 완두콩을 한번 얘기해봅시다. 자, 둥그런 완두가 몇 개 있냐? 둥그런 완두가 세 개 있고 주름진 완두가 예를 들어 하나가 있다고 합시다. 아까 우리가 나온 3대 1의 표현형의 분리비를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얘는 둥그니까 라디알 라지 아리. 여기는 라디알 스몰 아리. 라디알 스몰 아리고 스몰알 스몰 아리일 때. 자, 이때 지금 표현형의 분리비는 어떻게 돼? 표현형의 분리비. 생긴 것대로 보자면 표현형의 분리비는 몇 대 몇이 돼야 돼? 3대 1. 그렇지. 3대 1이죠. 그치. 그 다음에 유전자형의 분리비. 유전자의 분리비는 얼마예요? 1대 2대 1. 그렇지. 1대 2대 일이 되는 거지. 오, 좀 한다. 잘하겠지. 응, 좀 한다. 웬일이냐? 자, 그럴 때 그럼 유전자 빈도. 유전자 빈도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유전자 빈도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제 전체 유전자 수분에 상대적인 이 얻고자 하는 유전자의 수를 보면 되는데 전체가 몇 개야? 8개 중에서 라지알은 몇 개 있어? 두 개가 아니라 네 개. 네 개 있죠. 스몰알은? 네 개. 네 개. 그래서 1대 1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유전자의 빈도수입니다. 세 개 보면, 아니에요? 어? 세 개 아니에요? 스몰알, 네 개 있잖아. 어떻게. 야, 다 해서 여덟 개가 아니고 어떻게 세 개가 나오냐. 그러네. 유전자의 빈도는 1대 1이 나오죠. 이 빈도수의 변화가 진화인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변화를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 뇌에서 보면은 다음 세대를 계속 거듭하더라도 다음 세대를 계속 거듭하더라도 이 안에서의 빈도수는 변화가 될까 안 될까? 네. 거의 변화가 없어요. 거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지. 거의 이 일대일로 유지가 돼. 이 안에서 이제 교배가 일어난다. 얘랑 얘랑 교배하면 얘 라디알 하나 주고 라디알 하나 주고 라디알 하나 주고 스몰 하나 줄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 빈도수 그리고 여기 스몰화를 무조건 주기 때문에 어디나 빈도수는 거의 1대1로 맞춰져요. 그러니까 이 집단 내에서 유전자 풀이 변하잖아요. 빈도는 계속 일정 유지가 되기 때문에 풀은 유지가 되고 진화라든가 퇴화라든가 이런 게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거죠. 이해하겠어? 예. 그러니까 여성대로 꾸준히 유지되면 계속 요 비율 유지가 되는데 그러면 요거를 변화시키는 요인들은 뭐가 있느냐.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 그것이 우리가 봤던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진화설, 진화의 가설이 있었잖아. 그래서 변화 요인 첫 번째는 뭐가 있냐? 돌연변이가 있어요.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자, 돌연변이란 무엇이냐? 갑작스럽게 바뀌는 거지. 갑작스럽게 바뀌는 거. 돌연변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자, 어느 집단에 동그라미가 네 마리가 살았다고 합시다. 동그라미가 네 마리 살았다고 해봐. 근데 이 동그라미가 네 마리 살던 곳에 어떤 외부의 영향이 들어와요. 예를 들면 뭐 방사선이나 화학물질 같은 그래서 갑자기 노랑색이 뭘로 바뀌느냐? 노랭이가 몇 마리 갑자기 빨갱이로 바뀌는 거야. 빨강이로. 빨강이로 샥 바뀌어버려. 노란색이. 노란색이 샥 바뀌어버려. 그러면 원래 기존의 유전자 풀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노랑이가 4개 있었는데 노랑이가 3개가 돼버리고 그때 빨강이가 하나가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지. 유전자 풀이 변했죠. 그럴 때 이 방사선이나 화합물질은 뭘 바꾸는 거야? 유전자 형질을 바꿔주는 거지. 실제로 이제 유전공학적으로 이제 이런 걸 이용합니다. 방사선을 쬐주거나 해서 돌연변이를 보통 많이 일으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돌연변이라는 거는 지금 유전자 풀이 변했잖아. 그치? 변했지. 갑작스럽게 바뀐 거예요. 돌연이라는 말이에요. 돌연사라고 하는 건 뭐야? 갑자기 죽는 게 돌연사잖아. 이유 없이 갑자기. 팍 죽었어. 돌연사라고 하죠. 혹은 의문사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유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변이가 일어나는데 갑작스럽게 원인에 없이 이런 갑작스러운 외부 영향으로 인해 변이가 일어나는 거 이게 돌연변이가 되는 거죠. 유전자 풀의 변화의 첫 번째 요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뭐가 있느냐? 두 번째는 자연 선택이 있어. 자연 선택. 자연 선택이 있습니다. 자연 선택이라는 거는 뭐냐? 자연선택이 뭐였어? 다윈. 다윈의 자연선택이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자연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노란 거 3개 빨간 거 3개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어떤 환경에 의해서 환경 영향으로 인해 환경 영향으로 인해 노란색과 빨간색 사이에 뭐가 일어나? 생존 경쟁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 먹이에 대한 거라든가 아니면 어떤 질병에 대한 거라든가 아니면 주변 환경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 그런 것에 의해서 뭐가 일어나냐? 자연 선택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선택 과정이 어떤 게 있었어? 자연 선택 과정이 어떤 게 있었어요? 맨 처음 뭐 과잉 생산 과잉 생산이 일어났고 그 안에서 개체 변이가 일어났고 그리고 개체들 간에 뭐가 일어나? 생존 경쟁. 그렇지. 생존 경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 적자 생존. 그렇지. 적자 생존이 일어났고 이 적자 생존, 그러니까 살아남은 개체들 간에 개체들이 뭐가 되는 거야? 자연 선택. 자연 선택이 되어서 이 안에서 이제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 뭘로 뭐가 된다? 종 분화가 일어난다. 이런 과정이에요. 이게 자연 선택 과정이잖아.
환경 영향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안에서 빨간색인 애들이 살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어. 살지 못하고 죽어버렸어. 살지 못하고 죽어버렸어. 아, 이제 두 개만 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노란색이 원래 세 개가 있었잖아. 근데 여기 이제 빨간색이 하나가 생깁니다. 이런 예시들이 이제 보통 뭐가 있냐면 그 후추나방의 공업 암화 현상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가까운 곳 이제 말라리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윤적 그 생명 연속성에서 그 헤모글로빈 기억나요? 낙형 적혈구 기억나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헤모글로빈이 두 가지가 있어. 헤모글로빈이 A가 있고요. 그다음에 헤모글로빈이 얘가 S가 됐어. 얘는 정상. 얘는 낙형이야, 낙형. 정상은 뭐가 없냐면 말라리아 저항성이 없어. 정상은 말라리아 저항성이 없어요. 근데 낙형은 뭐가 있냐면 얘는 말라리아 저항성이 있어. 대신 얘는 문제가 뭐냐면 악성 빈혈을 동반을 합니다. 악성 빈혈을 동반을 해요. 그래서 얘가 있으면 항상 빈혈에 시달려요. 왜냐면 산소 공급률이 낮거든. 낙형은 산소 운반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예로 들자면 그랬을게. 간도 많은데 뭐 씨. 자, 대한민국을 예로 들어보자. 자,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예로 들자면 이런 거야. 자, 유전자 쌍으로이기 때문에 헤모글로빈을 둘 다 A를 가진 사람도 있고. 헤모글로빈을 A와 S를 가진 사람이 있고 헤모글로빈을 둘 다 S를 가진 사람이 있겠지. 이렇게 있을 때 얘는 솔직히 우리나라 말라리아가 있어 없어? 말라리아 없지. 말라리아 없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 생존. 여기는 둘 중에 하나 인자를 봤는데 둘이 힘이 비슷하기 때문에 정상이거나 낙형이거나 여기는 약간의 빈혈이 있습니다. 여기는 악성 빈혈.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생존에 유리한 거야? 얘가 생존에 유리한 거지. 얘가 생존에 유리한 거야. 우리나라는 왜? 말라리아가 없으니까. 근데 가까운 아프리카를 읽어줘. 아프리카. 가까운 아프리카. 아프리카 가깝진 않은데. 아프리카를 예를 들자면 똑같이 한번 보는 거야. 자, 이렇게 있으면 얘 같은 경우는 뭐 걸려? 말라리아 걸려버리지. 목이 물리면 바로 말라리아 걸릴 거 아니야. 말라리아 걸려. 얘는 말라리아 저항성이 있지. 자, 그래서 말라리아 저항성 저항되고 대신 약간의 빈혈을 동반을 한다. 근데 얘는 말라리아 저항성이 있어. 근데 얘는 또 악성 빈혈이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생존에 유리한 거야? 말라리아의 저항성도 있으면서 빈혈은 약간 가지고 있고 생존에 크게 무리 없으니까.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여기가 생존에 유리하니까 대체로 유전자 빈도가 여기가 높겠지. 아프리카 뭐가 높을까?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를 가지고 있는 빈도수가 좀 높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 자연선택의 예시예요. 뭐에 의해서? 환경 영향으로
생존에 따라 그 유전자 빈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환경에 사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그 사막에 사는 동물들 보면은 특징이 뭐야? 귀가 커요. 귀가 크죠. 왜 그래? 열 발산량을 늘려주기 위해서. 대신 북극에 사는 애들은 털이 길어. 털이 길고 그다음 보호색으로 이제 보통 흰색 털로 덮여 있죠. 그리고 이제 귀가 동글동글하고 작아. 몸집이 크고요. 왜 그래? 표면적을 줄여줘야 열 발산이 억제가 되니까. 이것도 환경에 적응을 한 거죠. 그리고 유전적으로 그게 축적이 돼가지고 진화를 이뤄낸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에 따라서, 자연의 영향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다음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유전적 부동이라는 게 있어. 유전적 부동이라는 게 있어. 이 유전적 부동은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흰색이 9개가 있고 여기에 빨강이가 하나 있다고 해봐. 그럼 지금 유전자 빈도가 흰색이 압도적으로 많죠. 근데 뭐가 일어났냐면 천재지변. 천재지변이 일어나.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광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좀 많이 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사람이 많겠어? 외국인 노동자가 많겠어?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람이 훨씬 많겠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그래. 아무리 많이 들어왔어도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들어왔어도. 근데 우리 잠잠하던 노동산이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뻥 하고 터진 거야. 천재지변으로 인해 노동산 어디 있어? 동구 쪽에 있잖아. 동구 쪽에 있어. 그래서 동구, 서구, 남구, 난 북구 이쪽 일대가 쑥대밭이 된 거야. 싹 다 화산재로 덮여버렸어.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 거의 다 전멸을 했습니다. 근데 공단이 잘 발달해 있는 광산구만 피해가 좀 적었어. 근데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디 사냐면 광산구에 몰려 살아.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서 여기 있는 북구, 남구, 서구, 동구에 살던 사람들이 싹 다 뒤져버린 거지. 싹 다 죽어버려. 뻥뻥뻥뻥뻥뻥뻥. 어떻게 유전자 빈도가 2대1이었잖아. 흰색 대 빨간색 비율이 얼마 됐어? 1대1이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좀 더 빨강이 발현될 확률이 높아진 거야. 이런 게 유전적 부동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게요. 요거는 집단이 클수록 잘 일어날까? 집단이 작을수록 잘 일어날까? 클수록. 작을수록. 작을수록 잘 일어나요. 작을수록.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지금 이 방에서 갑자기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남자 셋이 여자 하나잖아?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신우랑 내가 죽었어. 그러면 유전자 빈도가 남자 대 여자 비율이 3대1이었는데 1대1로 바뀌어버리잖아. 집단이 작을수록 유지하는 거지. 이랑 비슷한 일이 뭐냐면 병목현상입니다. 병목현상. 병목현상이 뭐냐면, 이 병에다가, 병쪽 입구 쪽은 좁잖아. 여기다 새 구슬을 내가 99개를 넣어놓고 유리 구슬 한 개 넣어놨어. 그래서 여기다 두 개만 빼야지 하고 톡톡 털어서 두 개를 뺐는데 새 구슬 하나, 유리 구슬 하나 이렇게 나온 거야. 원래는 새 구슬이 뒤지게 많았는데 겁나 많잖아. 딱 두 개만 뽑았는데 이렇게 된 거지. 빈도가 99대1이었는데 1대1로 바뀌어버린 거야. 이러한 유전자 빈도의 변화를 가지고 있는 게 유전자 부동입니다. 근데 딱히 변화가 없죠. 딱히 변화가 없잖아. 유전자 빈도는 그대로여서 천재지변에서 그냥 다 뒤져버린 거야. 이게 이제 자연선택이랑의 차이점은 뭐냐? 이거는 환경에 영향이 있는데 이건 그냥 갑작스러운 천재지변 때문에 그래. 적응을 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 적응하고 자시고 할 게 아니라 그냥 자연재해야. 거기에 의해 빈도가 변하는 게 유전자 부동이더라. 자, 네 번째는 뭐가 있느냐? 이주가 있어. 이주가 있습니다. 자, 옹기종기 잘 모여 살고 있었어. 흰색 3개, 빨강 3개 이렇게 잘 모여 살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누가 놀러오냐면 누가 놀러와. 노랭 하나가 놀러와. 외부에 있던 다른 유전자 풀에 있던 다른 유전자를 가진 개체가 들어오게 되면서 유전자 풀이 어떻게 바뀌느냐? 기존에는 1대1의 비율이었는데 이제 3대3대 1의 비율로 변화가 돼버린 거죠. 새로운 유전자가 껴들어오는 거. 이게 이주입니다.
이주에는 이입과 이출이 있어요. 이입과 이출이 있는데 솔직히 이출보다는 안에다가 나가는 거는 유전자 변화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 새로운 유전자가 도입되면 이입이 좀 더 영향이 크겠죠. 유전자 빈도 변화에. 그러겠죠? 이제 놀러 오는 거 2주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가 있느냐? 격리가 있어요. 격리. 격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랑이 두 개, 하양이 두 개 이렇게 있었는데 땅이 쩍 갈라져. 쩍 갈라져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흰색 두 마리 가버리고 여기 노랑이 두 마리 가버리고 빈도가 완전 바뀌어버려. 지리적 격리에 의한 생식적 격리가 이제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요인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진화론에 대해서 배운 게 뭐였어요? 현대 종합설이었잖아. 그러면 그 종합설의 과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라는 거지. 어떻게 나타나느냐? 종합설 내용 설명해 주자면 마치 이런 거예요. 종합설에 대해서 쭉 설명해 줘. 현대의 종합설은 뭐냐? 하나의 집단이 있어. 하나의 집단인데 예를 들어 여기는 흰색이 네 마리가 있었다고 해봐. 흰색이 네 개가 있었어.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땅이 갈라져. 땅이 갈라집니다. 여기 흰색 둘, 여기 흰색 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근데 이 안에서 이제 뭐가 일어났느냐? 여기는 흰색 둘 사이에서 새롭게 노랑이가 태어났고요. 여기는 흰색 둘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냐? 빨강이가 태어났어. 근데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전염병이 돌았어.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흰색은 취약했던 거지. 노랑이만 살아남았어. 여기는 흰색이 취약했으니까 빨갱이만 살아남았어. 오랜 시간이 흘러, 오랜 세월이 흘러 땅이 다시 합쳐졌지만 얘네들은 전혀 이제 다른 종이 되어버린 거지. 원래 기존에 있던 유전자들이랑 전혀 바뀌어버렸잖아. 그럼 각각의 과정이 의미하는 게 뭐냐? 지금 여기는 뭐야? 격리를 나타내고 격리에 의해서 여기서 이제 뭐가 일어나? 돌연변이가 일어나. 돌연변이. 그리고 여기서 자연 선택이 일어나죠. 환경의 변화에 의해 적응한 개체들만 사람. 그래서 격리와 돌연변이 자연 선택 이 모든 게 다 섞여 있는 게 바로 현대의 종합설입니다. 이게 뭐다? 종합설이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유전자 다양성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에 진화를 하게 된다. 라는 게 요 단원의 핵심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갈라파고스 군도를 가더라도 뭐 핀칫에 거북이 뭐 다양한 것들 있잖아. 이런 애들도 그렇게 섬마다 조금씩 특색이 다르고 특히 핀칫에는 먹이의 종류에 따라서 불의 모양이 다르죠. 그렇게 진화할 수 있던 요인은 무엇 때문에? 바로 이러한 다양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유전자 다양성이라는 거는 점점 증가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은 점점 분화가 되어가는 게 맞지. 그 중에 환경에 적응한 애들은 끝까지 살아남는 거고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된 애들은 죽어서 멸종돼버리는 거고 공룡도 이 지구상에 그렇게 넓게 번식하고 살았지만 결국에는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를 적응하지 못해서 환경변화를 적응하지 못해서 도태돼서 죽어버린 거잖아. 단지 그때 체온 유지가 가능했던 조류나 포유류, 특히는 이제 몸집이 더 작기 때문에 공룡이 이제 멸종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쥐 때문에 그래, 쥐 때문에. 쥐새끼 때문에. 공룡이 물론 몸집이 커가지고 얼어 죽은 것도 있어. 근데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를 위해 아니, 기후변화로 인해서 자손 생산이 좀 줄어든 것도 있지만 쥐가 계속 알을 깨먹고 다니는 거야. 알을 계속 깨먹고 다닌 거지. 그러니까 자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당시 설치류가 없었다면 공룡은 아마 현재까지 살아남았을 수도 있어. 물론 빙하기 왔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가 오스트레일리아의 오리너구리잖아. 오리너구리는 알을 낳아요. 왜 알을 낳을까? 연구를 추적조사를 해봤더니
오스트레일리아는 뭐가 없냐면 쥐가 없어. 설치류가 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알을 깨먹고 다닐 이런 날강도 같은 놈들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걔는 알 놔도 괜찮은 거지. 하지만 이 쥐가 번식했던 곳들은 이제 생명체들이 뭘로 이제 바꾸느냐. 둥지를 틀어가지고 나무 위에다 알을 놓든 거. 아니면 그냥 뱃속에 알을 담아두든 거. 알을 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알을 품는 게 아니라 이제 새끼를 낳아버리는 거지. 바로 환경 저항. 이러한 진화의 반응들이 결국에 이제 있는 가능성 증가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개체들이 나눠질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 요 과정까지 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수면이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 한 페이지 넘어 146페이지에 감수면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봤는데 뭘 또 찢는 소리가 나나? 앉았어. 쫙 소리가 나는데. 뭐지?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제 1단 제 1파트 일부인 우주와 생명 단원이 끝났어요. 우주와 생명이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4단원부터는 새로이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과학기술과 일문명이라고 하네. 이거 좋아. 어? 좋아 좋아. 과학기술과 일문명이라고 하네. 우리 이제 넘어가게 4, 5, 6단원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요 시대에 과학기술은 어떠한 발전이 이렇게 하는 그래서 정보통신 뭐 신소재, 육종, 뭐 물의 정수, 뭐 의료 기술, 그다음에 뭐 에너지 공학, 뭐 자원 이런 것까지 이제 다양히 나눠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후반부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고요. 열심히 가세요. 숙제는 꼭 해 오시고요. 거기 니키지를 준비해. 네. 해 오실 거죠? 예.